근데 이철 씨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이 그 이 이 패턴을 연주하다 보니까 네. 그 77페이지에 네네. 우리 그 베이직 베이스 교본 77페이지에 그 네모난 칸 안에 들어있는 이태윤이 추천하는 해외 명반 네. 테로 Past to Present 그 앨범에 들어가 있는 곡 중에서 조지 포즈라는 곡이 있어요. 들으면 네.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아실 수 있을 정도로 네. 정말 유명한 곡이죠. 네. 오늘날의 토토가 있게 된 데에 일조한 곡이기도 해요. 양대산맥, 네. 아프리카와 더불어. 오랜 세월 동안 세대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사랑받고 있는 조지 포즈라는 곡을 한번 우리가 네. 한번 젖어볼까요? 네. 살짝 오늘 비도 오는데 한번 확 젖어보라. 아, 완전 젖어보라 오늘. 감사합니다. 라이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아, 오. 희철 씨 그 이거 즉석에서 그그 네. 그 노래 그훅 멜로디 네.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가사도 잘 모르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곧잘하네. 이게 가사가 어렵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단어는 안 어려운데 네. 이게 베이스를 치면서 이렇게 그 리드미컬하게 노래를 부른다는 게 이게 네.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제가 네. 사실은 이 지금 이 베이스 이게 더블 스탑 사용해가지고 뭐 이거를 예전에 그 한양여대 학생들이 있었어요. 네. 한양여대 지금 네. 그 친구들이 한 85년생 정도 됐으니까 그 학생들이 그때 무슨 그 학교에서 무슨 공연을 정기 공연 했는데 네. 제가 이걸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게 된 거지 네. 제가 아마 가만히 놔뒀다면 저는 절대 이거 안 했을 거예요. 그 여학생들한테 네.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여학생 이름이 한 명은 한다고 한 명은 수윤이고 영원이 뭐 이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잘 있지 얘들아. 선생님도 잘 있다. 76페이지에 있는 이 패턴을 가지고 지금 세 가지 패턴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네. 일단은 전부 그 슬랩으로 하는 패턴이고요. 첫 번째 패턴은 궁, 스탑, 붐, 스탑, 두툼, 둠, 스탑, 두툼. 이 패턴으로 이 네. 코드는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슬랩 패턴으로 한번 네. 연주해보는. 근데 네. 이제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네. 여덟 번째 마디는 그냥 핑거로 연주한다는 점 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한번 1번 둠 스탓 두툼 둠 스탓 두툼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이러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재라고 그러나 봐. 뭐 아재지 그럼 나이가 몇인데 우리가 그렇죠. 무슨 뭐 우리가 뭐 20대도 영, 아니고 우리가 뭐 영맨도 아니고 무슨 1, 2, 1, 2, 3 나름대로 연습할 네. 만한 충분한 값어치가 네. 있죠. 네. 네. 저는 근데 지금 플레이하신 거에서 느꼈던 점이 여덟 번째 마디의 그 핑거로 연주한 부분이잖아요. 네. 아까보다는 훨씬 볼륨이 커진 느낌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슬랩으로 연주를 하면은 볼륨이 그렇지. 좀 커지니까. 아이 들켰네. 아이, 밸런스에 들켰어. 맞게 마지막 마디 여덟 번째 마디도 아까보다는 훨씬 큰 볼륨으로 좀 강하게 연주하신 게 저는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들켰어요. 자 플럭도 우리가 네. 이제 여기서 플럭도 이제 너무 과하게 플럭을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게 사정없이 네. 집어뜯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네. 굉장히 플럭을 맛있게 뜯는 형님이 한 분 계신데 그 뉴욕에서 맥렬이 앨범 내시고 활동 중이신 지금 한 60대 후반인데 그, 네. 그 아주 날씬하시고 허리허리하신 윌리 윌리라는 윌리라는 베이스 플레이어가 계세요. 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백인 베이스 플레이어인데 아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52년생이고 네. 근데 그분이 이 플럭을 정말 강하지 않게 맛있게 제가 그분 연주하는 거 보고 많이 배웠어요. 네. 물론 뭐 우리 마커스 형님도 마키스 형님도 뭐 기가 막히게 연주하시지만 이 마키스 형님은 59년생이고 네. 그 윌리 형님은 윌리 52. 형님은 52년생이니까 참 형이야. 그러니까 7살 많은. 좀 배웠을 보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네. 뭐 저보다 다 대선배들이니까 저는 네. 당연히 보고 배우는 거고. 자, 저는 뭐 그분들을 그냥 친형처럼 생각을 해요. 그분들은 대화는 영원히 안 될 거예요. 이게 잉글리시가 거의 저 네. 그래도 제가 그 뭐 물건 사고 뭐 어디 가서 밥 먹을 정도의 영어 실력은 되는데 네. How much this one? 뭐 이런 거는 I hate to go 뭐 이런 건 되는데 아주 디테일한 거 이제 대화 깊은 대화는 절대 안 돼요. 억양은 근데 영어가 아닌데요. 억양 억양을 좀 강하게 해야 돼요. 예, 좀 엣지 있게. 자 그래서 일단은 윌리 형님이 그 플럭을 굉장히 맛있게 연주를 하시는 윌리 형님 연주 영상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은 네.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네. 또 준비한 바리에이션은 두 번째는 네. 둠다 두툼 둠다 두툼 둠다 두툼 아 요거예요 여러분 둔다 두둔 둔다니까 여기도 플럭이 한번 들어가는데 네.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플럭에다가 쓸데없는 허심을 좀 빼고 네. 아주 기본적인 플럭 느낌만 딱 주는 느낌으로 네. 소프트한 슬랩을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1, 2, 1, 2, 3, 4 그 다음에 오늘의 그 마지막 세 번째 패턴은 네. 둔 두둠 따프 둔둠 두둠 따프 둔둠 두둠 따프 둔둠 두둠 따프 둔 약간 마이클 잭슨이 좀 나오는 느낌의 패턴으로 다시 한번 1, 2, 1, 2, 3, 4
경우에는 찻짓 하면은 그 여덟 번째 마디를 다슬 랩으로 연주할 뻔했어요. 아, 근데 어? 이게 위기 일발. 어, 위기 일발. 그 끝에 8분음표가 하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 요거. 요 때문에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되는 핑거로 전환이 이 터닝이 힘들어요. 아, 어렵네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네. 어? 어, 일곱 번째 마디부터 연주하면 네. 이런 식으로 뭐 첫, 이게 다급함이 느껴지네요. 네. 첫 박은 네. 일단 슬랩으로 덤으로 때려놓고 또 일종의 이제 네. 어, 요령만 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네 번째 박에 4N에 지금 음을 하나 더 연주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조금 더 바리에이션을 하면은 그 4N에 나오는 음은 다음 코드하고 연결되는 어프로치 음으로 쓰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우 좋은 아이디어다. 뭐 이런 어, 식으로. 네네. 그러면 한번 제가 뭐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즉석에서 우리 희철 씨의 어떤 그 리퀘스트를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이나 어떤 작편곡자들이 그런 또 주문을 요구를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요구할 수 어, 있죠. 그렇게 주문을 했을 때 어, 아주 적극적인 자세와 아주 자애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의 말씀에 저는 완전히 동감합니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연주는 또 아주 퍼펙트하게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네. 진정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는 진정한 스튜디오 세션 뮤지션의 첩경이 아닌가. 첩경 굉장히 어려운 단어. 고등학교 때 이 국어 시간에 배운 네. 지름길이라는 한자어의 첩경이 아닌가. 첩경 지름길. 네, 안녕하세요. 아. 첩경의 베이스에 왔다. 약간 코미디인데 이것도 일단 그런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이외에도 뭐 제가 뭐 세 가지 패턴을 준비를 했지만 네. 뭐 다양하게 뭐 패턴을 만들어서 이 코드 진행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약간 어 그냥 그 4천만의 듬듬듬듬 따치끄뚜리 듬듬듬듬 따치끄뚜리 약간 그 자미로꼬요 같은 느낌. 자미로꼬요. 어, 영국의 그 애시드 재즈 밴드 어, 밴드 자미로꼬요 같은 느낌으로 한번 연주를 해보면서 네. 어, 오늘 우리 76페이지, 77페이지의 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 한번 연주 어, 한번 젖어볼까요? 네. 네 가겠습니다. 1, 2, 1. 훌륭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즉석에서 이 코드 진행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다양한 패턴을 연습해 보시면은 어, 여러분들 그 베이스 라이프에 아주 어, 서광이 비추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 슬슬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되죠. 여러분들 어, 무더위에 에어컨 냉방병 조심하시고 냉방병이 아주 무서워요. 냉방병 조심하시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